글로벌 뷰 강민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한 수치로 발표됐습니다. 7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52만 8천 명 증가한 건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25만 명을 2배 이상 상회한 흐름입니다. 또 7월 실업률도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전망치는 3.6%였는데 실제로는 3.5%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의 수치와 동일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로자의 급여 상승률은 지난 7월 5.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시 전망치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다우존스의 예상치는 4.9%였는데 이걸 큰 폭으로 상회한 겁니다. 월가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당분간 급격한 금리 인상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고용 지표가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이 같은 전망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미셸 바우먼 연준 이사는 9월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뒷받침하는 징후가 거의 없다면서 필수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선물 시장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다시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9월 0.75%포인트를 인상할 거라는 의견이 기존 34%에서 하루 만에 68%까지 두 배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주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했었죠. 여기에 대한 반발성 조치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과 대화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중국이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총 8가지입니다. 그중에서 군사 그리고 안보 쪽 분야로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했고요. 기후 변화와 관련한 협상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와 외교 쪽에서는 당국 간의 외교 채널을 아직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 양국이 전면적인 갈등에 들어간 것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만을 포위한 채로 진행했던 중국의 군사훈련은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뒤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중국 뉴스인데요. 중국의 7월 수출이 18% 증가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완화된 지난 5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입니다. 이에 따라 7월 중국의 무역 수지는 $1,000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900억 달러를 훨씬 웃돌았는데요. 중국 정부의 수출 확대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의 위축으로 수입은 여전히 부진한 중국 시장입니다. 지난달 수입은 2.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하반기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특히 농산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전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4분기보다는 특히 글로벌 수요가 많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부동산 침체도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네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